여러분 안녕하십니까? PD 유수첩입니다. 우리는 무노조 반노조가 아니라 비노조다. 대한민국 최고기업 삼성의 주장입니다. 노조는 필요 없다는 이른바 비노조 경영. 삼성의 성장과 발전의 원동력이자 핵심 역량으로서 삼성 가족의 자존심이라고까지 내세웁니다. 종업원 개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다양한 가치를 존중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삼고 있다는 삼성 비노조 경영 신화의 이면, 이완 한학수 PD가 살펴봤습니다. 막강한 자본력과 맨파워를 앞세운 대한민국 대표 기업 삼성. 초일류 기업이라는 선언답게 삼성그룹의 60여 년 역사엔 어느 대기업도 흉내내지 못한 신화가 있습니다. 창업주가 천명한 경영 철학, 즉 무노조 기업의 원칙을 지금도 지켜내고 있는 것입니다. 신경영 실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삼성 가족이 한마음이 되어 화합과 결속을 새롭게 다짐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인간 존중의 노사 철학을 다짐해왔던 무노조 삼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일류 기업의 노무관리는 끊임없이 도전받고 있습니다. 불패 신화로까지 불리며 무노조 원칙을 지켜온 삼성에선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 박미경 씨는 매일 아침 출근 시간마다 1인 시위를 벌이며 거대 삼성과 맞서고 있습니다. 남편이 해고를 당한 뒤 설상가상 회사 측의 고소로 구속까지 된 뒤입니다. 삼성이 송승훈 씨를 해고한 것은 그의 움직임이 노조 결성으로까지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고 변호인 측은 주장합니다. 그런데 삼성은 송 씨를 해고한 이후에도 줄곧 그의 동태를 감시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뭐 어떻게 그 차량들이 그 집을 감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 가게 건너편에 있을 때도 있고요. 주로 저기 동해물촌 저 가게 앞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기 저 네. 저쪽에 그 네. 그리고 여기 커피숍에서 계속 제 가게를 주시하고 있었거든요. 제 남편이 나가면 이제 걸어서 내려와가지고 낮에 두 명, 밤에 두 명. 밤에도요? 예. 밤에도 24시간 감시를 했거든요. 걔들이 교대 시간이 보통 밤 10시였거든요. 밤 10시에? 예. 송수근 씨가 해고된 직후부터 송 씨 부부가 운영하던 비디오 가게 맞은편에 서서 24시간 떠날 줄 몰랐던 검은색 차량. 그 차 안에서 송 씨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었던 이들은 삼성 SDI 측 인사팀 직원들이었다고 합니다. 송수근 씨의 차량이 집을 나서고 있습니다. 맞은편의 감시 차량이 서서히 움직일 태세를 취합니다. 곧이어 송수근 씨 차량을 뒤따라가며 슬쩍 송수근 씨 측 비디오 가게의 동태를 살피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말라고 따라다니노? 그만 할려나? 그만이야. 나한테 먹고 살아야 될 거 아이가 그만. 아니 먹고 살아야 될 게 없나? 그럼 어학비라 내가 할게 없는데. 시즌 좀 지났으네요. 송수근이한테 감정 없다. 업무적으로 하다 보니 감정 없지. 업무적으로 하다 보니 욕하고 욕하고 이러는 거지. 그렇지 마. 그거는 조직 아이가 우리도. 조직 생활에. 시바 그만. 내가 우리 내 것도 뭐 예를 들어가지고 난 또 예를 들어 당신은 복지 쉬고 싶지. 근데 우리 사람들 생각 딱 그렇다는 거지. 삼성의 노무관리는 정말 치밀하고 그 정말 반도덕적이거든요. 24시간 감시 미행을 했고요. 그러니까 24시간 감시 체계가 있는 거죠. 그 집회를 하면은 집회방에는 뭐 저도 이렇게 이 노동운동을 하면서 수많은 집회를 해봤지만 이렇게 악랄하게 집회를 방해하는 경우는 뭐 드물었어요. 삼성 측은 노골적으로 송수근 씨의 합법적인 시위 차량 앞에 간이 방음벽을 설치했습니다. 심지어 송수근 씨가 연설을 할 때면 대형 스피커가 장착된 차량으로 흘러간 옛 노래를 방송했다고 합니다. 여기는 스피커 하나가 몇백만 원짜리를 네 개를 가지고 맞방송을 치는 겁니다. 방해 방송을. 뭐 음악을 틀어놓는다거나 아니면은 뭐 좀 회사의 사내 방송을 그대로 뭐 틀어놓는다거나 뭐 이런 식이죠. 송 씨의 차량을 가로막고 진로를 방해하는 일쯤은 대수롭지도 않은 것이었습니다. 나라 그래 나라. 나라 이거 빨리. 나라 이거 너무 물건 너무 차에 들어오는
너 거의 수평 없고 이 차에 찍지 말라고 그래서 찍지 마. 어이 카메라 추워. 놈이야 추기나 말이야. 너 차 다 박살내고 내가 안 그랬다면 되거든. 무엇보다 송승훈 씨를 경악해 한 것은 집회 장소로 신고해둔 회사 옆 공터가 어느 날 숲으로 변해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이쪽이 원래 공터였습니다. 뭐 차를 주차시켜놓는다거나 이랬는데 집회 신고를 하자마자 여기다가 흙을 쌓고 나무를 심었는데 지금 이 나무들은 아니에요 그때. 집회를 할 때까진 공터였던 곳이 얼마 뒤 다시 집회를 하러 와보니 흙더미로 높은 언덕이 만들어져 있는가 하면 나무들까지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며칠 사이 공터를 숲으로 변모시킨 삼성의 거대한 힘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해고된 이후 송승훈 씨가 했던 발언과 행동들은 회사 측의 노무관리자들에 의해 촬영되고 녹음되어서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집시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되어 1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작년 말 문호조 삼성의 한 사업장에선 회사 측의 구조조정 추진을 비난하고 노조 건설을 요구하는 유의물이 뿌려졌습니다. 사건 직후 회사 측의 주동자 색출 작업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노동자가 노무관리팀에 의해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SDI 울산 공장의 최모 반장. 최 반장은 딸에게 문자 메시지를 급하게 보냅니다. 납치되었으니 경찰에 신고하라는 절박한 타전이었습니다. 딸이 맨 처음 제보를 해왔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 회사에 납치당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 드디어 또 삼성에서 일이 벌어지고 있었구나 이렇게. 그로부터 꼬박 사흘 뒤에야 돌아온 최 반장은 전치 4주의 진단을 받고 병원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그가 회사 간부와 함께 있던 사흘간 어떤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또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이렇게 관리자들에게 감금 납치돼 있다가 탈출하기 위해서 뛰어내렸는데 그것이 이제 그 과정에서 다친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거든요. 최 반장은 입원 중 사흘간의 일을 낱낱이 기록해 두었습니다. 회사 간부들이 최 씨에게 유인물 배포의 잘못을 뉘우치는 서약서를 쓰라고 요구했고 심지어 탈출을 시도하다 부상을 입은 최 반장을 병원에 데려가기는커녕 계속 끌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진술서 내용 중엔 간부들이 최 반장을 폭행하는가 하면 생매장시키겠다는 등의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고 적혀 있습니다. 결국 회사 측의 요구대로 유인물 작성에 대해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노사 문제에 가담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쓰고야 풀려났다고 합니다. 본인이 오해가 있어서 집에 메시지를 보냈고 나중에 그것이 오해라는 것을 알고 본인이 잘못됐다 하는 해프닝이다. 또 그동안 폐를 끼친 경찰 분들한테도 미안하다 하는 사과 편지도 보냈다고 그리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는 단순한 그런 해프닝이 아니었나. 우리랑 인터뷰하시기 전에 여러 가지 과연 최 반장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일까? 제작진은 문호조 삼성에서 노조 결성을 시도하다 해고된 고영선 씨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1999년 12월 한두 푼의 임금 문제가 아니라 구조조정이라는 막다른 길에까지 몰리게 되자 삼성 SDI 수원공장 노동자 10여 명이 비밀리에 노조 결성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대표격이던 고영선 씨가 일본으로 출장을 가게 됩니다. 우리가 그 11일 날 귀국 예정이었어요. 11일 날. 그 11일 날 돌아와서 12일 날이 아마 일요일인가 뭐 그렇게 될 겁니다. 12일 날 그 총회를 열고 13일 날 월요일 날 이제 관청에 신고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 있었거든요. 잡혀 있었고 고영선 씨는 귀국을 위해 일본 공항에 갔지만 어쩐 일인지 인솔자는 그에게 여권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끝내 비행기를 탈 수 없었습니다. 일본에 급파된 회사 임원들과 노무관리팀은 열흘 동안이나 고영선 씨를 일본에 붙잡아 두었습니다. 회사 측이 그에게 요구한 것은 노조 포기였습니다. 지금 그 니네들이 하려고 하는 어떤 그 노동조합
이 사체를 포기시키거나 아니면 뭐죠? 희망퇴직? 희망퇴직 형식으로 해서 그만두게 하든가 하여튼 이런 어떤 결과를 맺어야만이 그 돌아갈 수 있다. 거기서 뭐 단식투쟁도 해보고 그리고 그 오사카에 그 영사관이 있거든요. 한국 영사관. 그 영사관에도 가려고 시도도 해봤고. 그건 사실과 틀립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는 바로는 일본 연수 중에 고영선 씨가 희망퇴직 의사를 가지고 그 다음에 마침 출장 중인 그 임원하고 면담을 요청을 했고 그 현지에서 그 임원하고 면담한 결과 그 본인이 희망퇴직을 하고 그 회사를 떠난 그런 사건입니다. 이것은 당시 고영선 씨가 일본에서 회사 측에 제출했던 서약서입니다. 일체의 노조 활동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고서야 마침내 그는 귀국길에 오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노동조합이죠, 뭐 노동조합. 회사가 그 반하는, 회사가 그 전혀 원치 않는 어떤 그 노동조합을 설립하려고 하는 어떤 기본 어떤 그 뿌리를 끊어보겠다는 어떤 그런 조치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언론까지는 삼성 SDI 천안 공장 노동자 김갑수 씨도 노조 설립을 시도하다 좌절됩니다. 역시 회사 측은 면담이라는 이름으로 김갑수 씨를 데리고 다니며 노조 포기 각서를 요구했습니다. 노동조합을 안겠다 이런 내용으로다가 각서를 요구하는 거죠. 본인한테 각서를 요구했지만 저는 이제 각서만큼은 못했다며 일부러는 내가 2000년 9월 간부들과의 이상한 노조 포기 면담은 강릉과 낙산을 거쳐 심지어 땅끝 마을까지 전국을 돌며 무려 한 달간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삼성이 가진 게 돈뿐이 없는데 돈으로 안 되는 건 없다. 세상에 돈으로 안 되는 건 없다. 차라리 너가 먹고 살 만큼 달라고 회사에 요구를 하고 회사를 그만둬라. 삼성 관리자들이 저한테 얘기하듯이 넌 아무것도 아니다. 뭐 1년에 우리나라 실종되는 인구가 2,000명인데 너 같은 거 하나 죽는다 그래서 뭐 세상 모른다는데 세상에 아무것도 너한테 뭐 해줄 것도 없고 아니 저 하는 게 그냥 집 앞에 나오는 사람을 승용차에 태우고 어디론가 가고 김갑수 씨가 집에다 데려다 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응하지 않고 계속 끌고 다니고라고 한다면 그건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여행을 다닌 것이고 법적으로 문제를 삼는다면. 당연히 문제를 삼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노동조합 하지 말아라. 노동조합 활동을 포기하라 라는 내용의 그 서약서를 요구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부당노동행위라는 불법행위가 되는 것이죠. 네, 이 경영진은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노동자가 노조의 필요성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온갖 압력을 받았다.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한다는 삼성의 기본 이념과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우선 앞섭니다. 지금 삼성 내부에서 이런 일이 자주 있는 일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취재 과정 중에 몇몇 삼성 계열사에서 노조 설립을 시도하다 실패했던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취재했던 삼성 계열사에서 노조 결성 움직임을 보였던 사람들에게는 격리 그리고 각서 요구라는 동일한 수순이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네, 이완 PD 지금 이러한 무노조 삼성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 설립된 계열사가 몇 군데 있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노동청 등을 통해 확인해 본 결과 삼성 계열사 중 불과 몇 군데 정도의 이미 노조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엔 신라호텔에도 노조가 만들어졌습니다. 무노조 삼성의 노동조합을 취재해 봤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이미 지난 88년부터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다고 신고되어 있습니다. 무노조 경영은 원칙이 아니라 철학이라고까지 하는 삼성에서 노동조합은 어떤 활동을 벌이고 있을까? 그리고 그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있을까? 네. 여기 삼성중공업에 노동조합이 있습니까? 없는데요. 네. 없어요? 네. 노동조합 간판을 봤다거나 사무실이나 뭐 노동조합 회부를 봤다거나 이런 건 예, 예, 그런 건 아, 노동조합 자체가 없는 거예요? 예, 예. 삼성은 노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지금 없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저기 그
회사에서는 노동조합을 설립 신고를 해가지고 88년부터 있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노동조합 활동하는 걸 봤습니까? 지금 못 봤습니다. 못 봤어요? 예, 예. 그럼 여기 있는 직원들은 다 노동조합이 없는 걸로 알고 있겠네요. 예, 지금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해당 관청에는 분명 삼성중공업 노조 설립 신고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7천여 명의 노동자 가운데 조합원은 52명입니다. 또 매년 변경된 사항을 신고할 만큼 지극히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노조로 되어 있습니다. 신고하는 자료 이런 건 어떤 건가요? 매년 우리 관리 카드 하나 집대. 매년 그거 한 장? 예. 우리는 그 노조 이제 관리 우리 카드에 있는 거지 여기 인원이 몇 명이다 뭐 그것밖에 안 올라오죠. 노조원이 전부다 종무비 몇 명인데 전부다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 2001년 수원으로 노조 사무실도 옮겼습니다. 7천여 명의 사업장에서 80여 명의 부서지로 노조 사무실을 옮긴 것입니다. 노동조합 사무실 없어요? 노동조합 자체가 없다고요? 혹시 삼성에서는 노동자랑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서류상으로 뭐 혹시 모르지. 노동자들이 모르는 노동조합. 신고 서류에 적힌 노조위원장과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삼성중공업에 예. 뭐 노조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아닌데요? 아니에요? 예. 그러면 노조 위원장이나 뭐 이런 거 하나 안 하고 계시다는 겁니까? 아 근데 저는 잘 모르는데 하는 게 좀 계속 물어보시는데 지하 좀 누구십니까? 여보세요? 제가 지금 저 또요 지금 저 사무실이 몇 심해가지고 잘 안 들리거든요. 회사 관계자 역시 노동조합이 있다는 걸 모를 정도였습니다. 노동조합이 사무실은 있습니다. 상근자도 있고 노조합 똑같습니다. 노조합 사무실은 예, 없고요. 노조합 사무실은 당연히 없죠. 노조합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심지어 노조위원장까지 노조의 존재를 부정하는 삼성중공업 노동조합이 어떻게 해당 관청엔 정상적인 노조로 등록된 것일까? 사진을 찍기 위해서 노조 사무실 간판을 달죠.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사진 찍은 후에는 노동조합 간판을 떼서 딴 데 갖다 놓죠. 숨겨놓죠. 그 다음에 뭐 총회라든지 이런 형식은 또 식당에 모이죠. 사계절 옷을 딱 준비해가 옵니다. 한번 모일 때. 그래서 여름 옷 입고 한번 찍고 겨울 옷 입고 한번 찍고 프랭카드 몇 개 갖고 와서 몇 차 뭐 날짜 적고 이래서 서류를 만듭니다. 그래서 노동부에 서류를 제출하죠. 문호조 삼성에서 몇 군데 사업장 노조가 존재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현재 노동법에서는 어떤 노조든지 한 사업장에 두 개 이상의 노조를 만들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노동자들은 이들 노조를 유령 노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유령으로 존재한다는 거죠. 어차피 노동조합이라고 하면은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갖다 전임자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뭐 서류상으로만 존재하고 사무실도 없고 그냥 이름만 있는 행정관청에 그러니까 신고만 돼 있는 그런 노조라고요. 그게 바로 유령 노조입니다. 삼성 S1에서도 분명히 노조가 있습니다. 유령 노조 들으면 참 답답하거든요. 그거는 그 저희 활동을 제대로 지금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확인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데 가서 예. 정상적으로 저희 계약대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제발 그 유령 노조 이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미치겠어요. S1 노동조합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노조 사무실을 찾아가 봤습니다. S1 노조 사무실에 찾아왔는데 노조 사무실에? 예. 이곳도 노조 사무실은 본사가 아니라 강남지사에 있었습니다. 노조 사무실에 찾아왔다니까요. 여기 S1. 네, 노 팀장 그 아니 여기 노조 사무실에 팀장님 뵙기 전에 네. 노조 사무실 그럼 어떡해요 그럼 지금 그 대변 쪽에서 키를 가 있고 지금요 어디에 있어요 노조 사무실이 거리 넓지 않는 곳에서 노조 사무실을 찾는데 적지 않은 시간을 헤맨 뒤 S1 측은 노조 사무실로 안내할 수 없다면 나가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아니 저희 그 노조 사무실을 찾는 노조 관계자는 여기 없습니까? 아침에 잠깐 있다가 저녁에 잠깐 있다가 보통 나가 있습니다. 아 노조 상근자는 따로 없고요. 예. 사무실 안내도 상에도 노조 사무실은 일단 표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여기 어디에 지금 노조 사무실이 있다는 거예요? 노조 사무실 없지 않습니까? 일단 나가시죠. 여기 노동조합 사무실 이거 지금 간판 이거예요? 여기가 노동조합 사무실이에요? 나가시죠. 여기가 노동조합 사무실이에요? 예, 예. 한번 열어볼 수 있을까요? 노동조합 사무실 키도 안 붙는 탈의실로 쓰던 두 평 남짓 작은 사무실은 굳게 문이 잠긴 채였습니다. 아, 전화번호가 바뀌었어요. 아, 그래요? 네. 노동조합 전화번호는 몇 번이에요? 지금 그 공사 때문에 예. 전화번호가 바뀐 것만 알거든요. 지금 제가 지난주에 바꿨어요, 전화번호를. 아, 지난주에 전화번호를 예, 바꾸셨어요? 제가 지금 계속 밖으로 돌고 있어가지고 예. 그 사무실에 지금 한 2주 못 들어가 봤거든요. 예. 키를 가지고 그런데 노조위원장과 같은 팀에서 근무하는 직원도 그가 노조위원장이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홍 과장님이 그 노조위원장이라는 사실은 잘 모르셨고요. 그거 특별하게 관심 갖지 않으면 잘 알 수가 없는 상황일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네. 평소에 그 과장님께서 뭐 내가 노조위원장인데 뭐 노조에 관해서 이런 저런 그 활동 얘기를 잘 안 하시나 보죠? 예, 제가 들은 적이 없습니다. 아까 제가 알 수가 없었죠. 예. 유령 노조라 불리는 삼성 S1과 삼성 중공업 노조에서 아주 특별한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삼성 중공업은 하루 먼저, 또 삼성 S1은 20분 먼저 설립 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노조 설립 허가서를 먼저 받아냈던 것입니다. 제작진은 이 우연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삼성의 극비 문서를 입수했습니다. 100여 쪽의 분량의 이 문서엔 노조 설립 시도가 있을 경우의 대응책을 아주 상세히 담고 있습니다. 회사 측의 번개팀을 관공서에 대기시켜 노조 설립 기도를 막으라는 구체적인 요령도 적시합니다. 번개팀이 노조 설립 신고자들을 실력 저지하거나 그들보다 먼저 설립 신고서를 제출하라는 것입니다. 제작진은 이 극비 문서에 관해 삼성그룹 구조조정 본부 관계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공문업부 장관 반도체 전기 전자만 붙여놓고 수원사업장 인사 이건 저희 거 그룹이 아니고 아까 제가 보이던 삼성그룹 본부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일까? 당시 아마 인력 98년도면은 상당히 구조조정이 예, 진행일 당시 아마 일부 관계자에서 만든 거지 그건 확인이 안 됩니다. 이건. 그러나 제작진이 만난 삼성그룹의 한 전직 임원은 삼성 대부분 계열사의 노조 설립 저지 방식이 유사하다고 말했습니다. ABC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아까 같이 그 노조 운동이 이제 촉구가 안 되니까 갖고 있던 수첩에 아무 조끼나 그냥 뭐 쫙쫙 찢어가지고 관련되는 사항만 쓱쓱 메모해가지고 그냥 바로 가까운 구청에다가 제출해놓은 바로 그것이 노조 설립 신고서가 됩니다. 급히 만들어진 신고서가 정상적인 신고서가 아니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그걸 갖다가 보완해라고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서 시간을 끄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제출된 신고에 보완하는 기간 동안에 이놈들을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없이 데리고 오려고 사야된다는 얘기예요. 삼성 코닝에서 분사한 한 협력업체는 지난 2000년 사원 대다수인 175명으로 구성된 노조가 구청에 설립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 분 전 회사 모 과장을 대표로 단지 3명이 가입된 신고서가 제출된 바람에 사원들의 노조 설립은 불발에 그쳤습니다. 이 시나리오가 써놓은 내용과 비슷한 행태였습니다. 노조 결성 움직임이 일면 그림자 관리, 즉 미행을 할 것, 또한 매일 3인 이상의 모임은 체크하도록 주문합니다. 심지어 관공서의 공무원들을 4사람화, 즉 준삼성맨으로 만들라는 지시도 있습니다. 관공서로 지명된 곳은 노동부, 시청, 검찰, 경찰서 등이고 언론을 사전에 섭외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담당 직원도 정해놓았습니다. 경찰청에 뭐 정보 담당자, 정보 담당자가 그거거든요. 경찰청 뭐 이런 데하고 공무원들하고 기가 막혀요. 아, 평소에 딱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총무과에다 인사에 들리면 딱 좋아요. 그냥 회사에서 수시로 지어 그런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회사를 이제 그 사람들조차도 인용을 하면 그런 식인데
그 일단 그런 부분들에 수없이 많은 돈을 쓰고 또 그런 그런 정보에 관련되는 인력을 또 별도 또 채우고 별짓을 다 합니다. 전 대구시 남구 구청장을 통해 삼성의 관공서 로비 실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2001년 삼성 상용차 해고자들은 해고 무효 소송을 진행하던 중 대구 남구청에 노조 설립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삼성 측은 이 신고서를 반려시켜 달라며 당시 남구청장에게 적극적인 로비를 폈다는 것입니다. 삼성 본사에서도 사람이 직접 왔었습니다. 그 몇 차례나 오고 또 뭐 밤늦게까지 그 제 집 그 아파트 입구에서 저를 뭐 기다리고 있다가 들어가는 저를 그 붙잡고 뭐 어떻게 한다든가 뭐 참 그 얘기를 하기가 힘들 정도의 그런 그 참 그 신고들 좀 교복하지 말라는 그런 거 좀 외압이 상당히 좀 있었죠. 심지어는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의 돈을 제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뭐 적어서 이제 8자고 7만 원 그런 돈이죠. 8자고 친다고 하면은 억 단위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10억 단위. 아마 그럴 겁니다. 올해 3월 25일 서울 신라호텔 노동자들이 중구청에 노조 설립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오후 4시 44분 접수. 그러나 노조 결성은 불발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들보다 44분 앞선 오후 4시 정각. 이미 서울지방노동청에 이 회사 대리가 위원장인 노조원 4명의 설립신고서가 제출된 것입니다. 신라호텔 모 대리를 찾아가 봤습니다. 지금 출장 왔거든요. 예. 네. 어디, 언제 가셨습니까, 출장? 출장은 화요일 날에. 언제쯤 돌아오십니까? 다음 주에. 삼성그룹에 또 하나의 유령 노조가 탄생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유령 노조로 가는 거는 회사에서 뭐 결단코 뭐 그 개입한 그런 사실이 없고 뭐 아까도 말씀을 올렸지만 그 몇 사람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자진해서 그 노조 설립 신고를 제출을 한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44분 넘는 바람에 노조 결성에 실패하고 만 사람들은 잠적하였고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지금 지방 어디 계신가요? 연락이 와봐요. 계속 움직이고 있으니까 연락이 와봐야 알겠는데. 잠적에서 사직서까지 삼성에서 노조 결성을 시도했다 좌절한 이들의 현재였습니다. 사원들의 반응이 좀 시큰둥하고 그다음에 이제 회사 경영이라든지 여러 현안에 대해서 또 본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던 부분에 대한 오해 등이 풀리고 그렇게 해서 자진해서 스스로 취하했다고 그렇게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제작진은 가족을 떠나 잠적 중인 이 사람들을 접촉해 보았습니다. 회사에서 눈치를 챘어요. 그런 걸 물어보고 다닌다. 네. 눈치를 채가지고 네. 그 전에 설립하기 네. 전에 네. 임원들이 이제 그 네 분의 집에 와서 기다리고 계셨잖아요. 상사라고 보면 되겠죠. 계속 상사들이라고. 미리 노동조합 소식지 1호까지 인쇄했었던 노조 설립 준비위원장과는 끝내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임 위원장은 통화 안 될 거예요. 왜요? 왜냐면 잠수 탔어요. 왜요? 왜냐 보죠? 예. 세상이 싫어가지고 시골로 떠났어요. 왜 세상이 싫어서 떠났습니까? 왜냐면 그냥 여러 가지로 얘기하고 싶지 않대요. 지난 88년 삼성중공업 유령노동조합 위원장을 지낸 최석철 씨. 당시 최 씨 때문에 노동조합 결성을 못하게 된 분노한 노동자들이 90년대 초반까지 그를 추적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대외적으로 수많은 어용을 만들어내면서 무노조를 지켜가고 있던 참이라 실제 노조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 당시까지 저를 추적대를 만들어서 저를 추적하고 있었어요. 저하고 동료들이죠. 동료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도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있었다. 그 당시에 진짜 최영이 우리 손에 잡혔으면 죽었다는 거예요. 회사는 노동자들의 저항에 밀려 결국 최석철 씨 명의로 자진 철회서를 내며 유령 노조를 거두었을 정도라고 합니다. 한때 유령 노조의 대표였던 그는 무엇을 얻고 잃었을까? 최 씨는 95년 당시의 일을 책으로 엮어 삼성 무노조 경영의 실상을 폭로했었습니다.
1988년 삼성중공업 노동자들은 파업을 감행합니다. 물론 노조 결성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그룹 비서팀에 실학하면서 명함을 내밀면서 최영 진짜 고생해줘야 되겠습니다. 도대체 뭘 조심하라고 하는 얘기고 뭘 고생하라는 말이냐고 따지니까 아 삼성에서 이제 최영에 대해서는 평생 책임을 질 거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동료로부터 어떤 수모를 겪어도 참아내십시오. 그게 저한테 첫 번째 임무입니다. 그게. 삼성의 제안은 최석철 씨에게 유령 노조의 대표가 되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최 씨의 동의나 서명도 없이 사측의 뜻대로 유령 노조는 결성되었다고 합니다. 그 뒤 최 씨에겐 일종의 보상이 주어졌습니다. 돈을 일부 주고 아파트도 줄 테니까 대전서 살아라. 그래가지고 그 당시 사장 명의로 그 대전에 있는 그 아파트 17평인가를 임대해줘서 이사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가게 처릴 돈을 제가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퇴직금하고 가게 처릴 돈하고 해서 그 당시 3천만 원 정도를 받았어요. 그런데 최석철 씨는 92년 이후 세 번이나 자동차를 몰고 삼성 본관으로 돌진했습니다. 회사의 뜻대로 주소를 옮겨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이 거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데 대한 분노의 표시였다고 주장합니다. 나 그러지 말라고 우리 아무한테도 삼성 의원노조위원장이라고 말도 안 아끼고 그거를 창피해서도 우리가 말을 못 하니까 제발 딴 데 가라고 이러니까 그 한 사람이 그러대요. 아줌마 우리도 뭐 일하고 싶어서 일하냐고 위에다가 이야기하라고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삼성 본관을 공격했던 최 씨는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구속시켜달라며 경찰에 호소했던 것은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입니다. 혼박해달라. 어용노조가 된 배경과 지금 이렇게 말하고자 했던 거 그 당시 다 밝히려고 그랬죠. 힘이 없으니까요. 어디다 대고 해도 믿어주지 않으니까요. 재판은 그래도 제가 나중에 불리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할 만은 할 수 있는 장소잖아요. 네, 결국 삼성의 막강한 자본력과 정보력이 문호조 삼성의 배경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듭니다만 양학수 PD 지금 이번 취재 기간 중에도 삼성의 힘을 느끼실 수 있었다면서요? 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노조 설립을 시도했던 해고 노동자들을 만나려고 시도했지만 일부는 해고가 된 뒤임에도 불구하고 삼성의 힘이 두렵다며 인터뷰를 거절하기도 했습니다. 또 인터뷰를 했던 분들은 진짜 방송이 될 수 있느냐고 반문을 해서 저희 심정을 착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삼성 문호조 역사의 시작과 노동 현장의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이미 50년대 일본의 노동운동을 목격한 뒤 문호조 경영원칙을 세웠다는 삼성그룹 창업주 고 이병철 회장. 그는 노조가 있는 기업보다 더 나은 대우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며 나아가 문호조 경영은 투자한 만큼 가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삼성의 비노조 경영이라는 것은 노조를 무시한다거나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노조가 필요 없는 경영 환경을 조성해서 근로자와 회사가 경영의 성과를 같이 나누는 그런 경영을 얘기합니다. 창업주로부터 시작된 삼성의 문호조 경영은 6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 삼성그룹의 확고한 경영 철학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어떤 것을 요구하기 전에 회사가 미리 더 나은 대우를 보장을 해주는 것이고 또한 그 노사 간의 다양한 의사소통 채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삼성그룹은 문호조가 무엇보다 노동자들의 자발적 선택이라고 주장합니다. 노사 간 다양한 채널을 통해 노조가 필요 없는 기업 환경을 구축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삼성 노동자들은 문호조 삼성이 노동조합 대신 운영하고 있는 노사협의회를 불신하고 있었습니다. 노사위원회라는 게 있기는 있는데 오늘은 뭐 회사의 거 보냐고 사원 측의 사원들도 사원 측에서도 말 잘 듣는 사람으로 대원을 뽑으려고 하는 것 같고 회사에서 원하는 대로 모든 게 돌아가나 같으니 그래도 노조가 있으면 이런 것은 노조가 있었으면 이렇게 안 됐을 건데 하는 그런 공감적인 일이 자주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필요성은 느끼죠.
그제 삼성조선은 문호조 삼성은 노사협의회를 통해 노사 간 의견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그러나 노사협의회가 노동자보다는 경영진의 입장에 치우쳐 있으며 노사위원들이 회사 측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돈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참 많거든요. 저 위원장 할 때도 실제로 그 어떤 그 뭐 임금 협상대나 이렇게 좀 부딪히면은 실제로 돈 뭉치를 들고 왔었습니다. 집에까지. 밑에다 돈을 넣고 위에다 애 옷을 사 넣어가지고 그래 집에 살짝 갖다 놓고 가고. 삼성그룹에 있는 노사협의회는 어떤 형태로든 조합이 아니기 때문에 뭐 쟁의 발생 신고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무슨 그것은 노동조합에 근거해서 하는 것인데 노동조합이 아니니까. 안팎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삼성의 문호조 경영 철학은 더욱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본 계열사에만 국한된 원칙이 아닌 것입니다. 광주 삼성전자의 공장을 임대해 쓰던 아르네 삼성은 삼성 지분 19%가 참여된 회사였습니다. 지난해 7월 29일 아르네 삼성 노동자들이 노조 설립 신고서를 접수하기 위해 광산구청으로 갔습니다.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까지 했지만 노조 설립 신고서를 탈취당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딴 사람 들고 있는 서류를 네. 누가 탈취를 했나요? 아르네 쪽 직원이었죠. 어디로 갔습니까? 이쪽으로 갖고 쫓겨버려서 빠져나가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 경찰은 어떤 태도를 취하고 가만히 서 있었죠. 옆에서 이렇게 써가지고? 네. 그 정도에서부터는. 그러나 탈취당한 서류는 가짜였다고 합니다. 마치 비밀 작전을 펼치듯 탈취에 대비해 원본은 위원장의 옷 속에 넣어두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광산구청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전 초대 위원장이 이거 갖고 가다가 낚아 채가볼 수도 있겠다. 복사본 아니 그 원본은 이제 뱃속에 넣고 회사 측 직원 30여 명의 저지를 뚫고 구청에 접수시킨 설립 신고서는 승인되었습니다. 드디어 아르네 삼성 노동조합이 탄생한 것입니다. 그러나 노조 설립의 감격은 그 순간이 전부였습니다. 불과 며칠 뒤 삼성전자 측은 아르네 삼성과 삼성전자 건물 사이에 담장을 만들었습니다. 원래 한 마당을 쓰던 곳에 담장이 쳐진 것입니다. 이 펜스 이거는 왜 쳐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노조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다고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막 담벼락 치기 전에 막 같이 식당에서 같이 밥 먹고 서로 얼굴 보고 했던 부분이 전혀 이제 땀 딱 쌓으니까는 완전히 감옥 거의 생활 비슷하게 돼 있었고 뭔가 담장이나 센서까지 쫙 달아놓고 막 이제 삼성전자 부사장을 부사장님이 사장실에 들어와가지고 뭐 이것밖에 못하느냐 사장님한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노조 설립 후 회사 측과 단체 교섭을 하며 노조 활동에 박차를 가하던 지난해 말 아르네 삼성엔 커다란 변화가 생겼습니다. 삼성 측이 자신들의 지분 19%를 철수해가버렸습니다. 노조 설립 5개월 만에 아예 삼성 깃발을 내려버린 것입니다. 삼성 지분이 빠져나가자 노조원들도 동요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급기야 제조 부분 노동자들이 집단으로 노조를 탈퇴했고 노조위원장 박봉희 씨는 끝내 스스로 사표를 썼습니다. 네. 다시 이런 상황이 돼가지고 삼성에서 네. 노조를 만든다? 네. 그러면 또 만드실 겁니다. 저요? 네. 저는 이제 안 만든... 아유, 뛰었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 아... 진짜 힘든 거거든요. 남편 송수근 씨가 회사 측의 고소로 감옥에 간 지 1년 8개월. 부인은 1인 항의 시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1인 시위 한다고 뭐 바뀌어질 거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제가 이거라도 안 하면 저는 정말 너무 억울해서 분통 터지고 죽을 것 같아가지고 잠도 못 자고 아기 혼자 재워두고 아침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집시법 위반, 명예훼손으로 수감된 송수근 씨. 그를 고소한 삼성 SDI는 정당한 조치였다고 설명합니다. 송수근 씨는 우리 회사 입장에서 노사 안정 차원에서 매우
위험한 오산증을 해치는 매우 위험한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또다시 회사 근처에서 보호회사와의 합의를 무시하고 또 소요를 선동한다거나 소요를 일으킨다거나 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회사가 치명적으로 노사 안정에 위해가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박미경 씨는 남편 송수근 씨의 형이 확정되기 전 삼성 측이 항소심 과정에서 제시했던 합의서를 폭로했습니다. 회사 측은 송수근 씨에게 반성을 요구했고 합의 사항을 제3자가 알게 해서는 안 된다는 등의 내용을 제시했습니다. 심지어 회사 인근 지역을 떠나 요양하라며 고향을 떠날 것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자살할 생각이었어요. 삼성은 방해를 아무리 많이 해도 법적으로 처벌 안 받고 저희만 계속 이제 명예훼손을 거니까 너무 사람이 숨을 쉴 수가 없어가지고 하루 종일 가게 보고 새벽에 잠을 자야 되는데 너무 잠도 안 오는 거예요. 너무 억울해서 자살할 생각했는데 아이를 보니까는 도저히 저는 어떻게든 합의를 하고 남편 나오기만을 바랬거든요. 근데 회사에서는 고향을 떠나라 하더라고요. 다른 동료 종업원들한테 송수순 씨가 굉장히 강직하고 깨끗하고 참 괜찮은 사람이라는 평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회사가 그 해고시켰을 뿐만 아니라 실형을 받게 해가지고 장기간 저렇게 고생하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회사도 부담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든 보상을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민사소송할 때부터 계속해서 합의를 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송수근 씨는 회사 측의 합의서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합의문의 내용에 전혀 동의할 수 없었고 노예로 굴종하느니 차라리 감옥을 선택하는 게 낫다는 것이 그의 판단이었습니다. 며느리를 따라 나선 팔순 노모. 아들이 왜 감옥에 갔는지도 모른 채 오늘도 하염없이 거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대구교도소. 아빠. 아빠 좀 있어야 나온다. 삼성 SDI 노동자 송수근 씨가 만기 출소하던 날이었습니다. 합의서를 쓰느니 징역을 살겠다고 들어갔던 감옥. 삼성 해고자들이 함께 그를 기다려주었습니다. 아빠에게서 떨어지지 않으려는 딸에게서 편지를 받고 부인의 눈물을 하나로 안고 그리고 두부 한 조각을 입에 뭅니다. 삼성의 문호조 경영은 노동자의 존엄성과 다양한 가치를 존중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삼고 있다고 합니다. 억울하다는 생각은 많이 했죠. 그렇지만은 이 지금 이 나라의 현실이고 그래 노동자의 현실이니까 어차피 감수하고 또 시작했는 일이고 남을 위해서 일한다 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어차피 가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담담합니다. 앞으로 이제 더 열심히 수행해서 저 같은 불행한 사람들이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비노조 경영이라는 삼성 가족의 자존심을 손상시킨 사람이 얼마나 가혹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완 PD, 어찌 보면 삼성이 노조를 상당히 두려워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취재 중 만난 삼성의 한 노무 관리자는 차라리 노조를 인정해줬으면 좋겠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비용이 적게 들 것이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런 고비용을 지출하면서까지 과연 삼성이 무노조 경영 원칙을 고수하는 까닭은 무엇인지를 알아봤습니다. 삼성그룹 해고자들은 무노조 경영으로 인해 노동자로서의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1998년 삼성생명은 5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1,700여 명의 직원이 이른바 희망퇴직했습니다.
IMF 그 혹독한 시기에 누가 내 발로 걸어나갈 직장인이 있었을까요? 스스로 걸어나갈. 그랬을 때 이 길 아니면 선택의 여지가 없다. 너 나가야 된다. 찍소리도 못 해봤습니다. 정말. 찍소리도 못 해봤어요. 당시 삼성생명은 경영 악화를 이유로 구조조정의 불가피성을 역설했고 노동자들은 사상 초유의 경영 위기라는 사측의 입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은 관두더라도 회사는 살리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삼성생명의 경영 실적은 노동자들을 분노하게 했습니다. 적자는커녕 무려 천억여 원에 가까운 흑자를 냈던 것입니다. 심지어 삼성생명 구조조정으로 나간 자리엔 부도난 삼성 상용차 직원 등 계열사 직원 800여 명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삼성 노동자로 근무했으면서 우리나라 노동자들에게 정말 죄송해요. 나오고 나서 보니까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왜? 문호조의 그 더러운 신화에 편승해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다는 거. 그 부분에 죄송하고 오히려 노동운동 하는 사람들을 안에 있을 때는 뭐 저런 쓸데없는데 힘을 쏟을까 했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부메랑으로 저희가 맡고 있는 거거든요. 인간을 소중히 여기는 기업. 첨단 소재 기술을 문호조 기업이 노조가 있는 기업에 비해 더 많은 비용이 든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삼성이 문호조를 유지하고 싶은 이유는 무엇일까? 미국의 모토로라나 일본의 소니 같은 유명한 선진 기업들도 지금 현재 비노조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비교할 거 비교를 해야지. 그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철저하게 주주를 통해서 감시를 받고 있고, 그죠? 이사들 함부로 못 뽑지 않습니까? 그리고 회사 돈 빼달려도 자기 자식한테 안 물려주지 않습니까? 이건희 삼성 회장의 장남 재용 씨는 지난 1월 삼성그룹 정기인사에서 상무로 승진했습니다. 그룹 내에서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언제든 경영권을 승계할 수 있는 위치로 인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건희 회장에서 이재용 씨로 이어지는 삼성과의 지배구조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라는 기업이 갖고 있는 내재 가치가 월등히 큼에도 불구하고 지금 30만 원이 주가라는 건 터무니없이 낮다고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일반 증권 분석가들은 왜 그러느냐. 그렇게 삼성전자 열심히 기술 개발하고 했는데도 왜 이것밖에 대접 못 받느냐. 그거는 오늘 갖고 있는 불투명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지배구조의 불투명성, 그 위험성. 한 기업의 투명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노사 간 긴장 관계가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삼성차의 실패 이후 삼성 내부에서는 어떤 책임 논의가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합리적인 경영을 위해서라도 노동조합은 필수적이라는 지적입니다.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고 문제나 모순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기 시작한다면 경영자가 자신이 있다면 인정해주고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싸울 때는 싸우고 협력할 때는 협력하고 하는 이런 열린 자세로 가는 게 오히려 낫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자신감이 없는 게 아니냐. 삼성은 대한민국 초일류 기업입니다. 그 삼성에서도 노동자들이 그들의 권익을 위해 필요하다면 노동조합은 만들 수 있다고 대한민국 헌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노동조합의 설립을 경영자들이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삼성이 하는 일을 대한민국 기업가들은 벤치마킹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노동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호조 신화, 더러운 신화를 지키기 위해서 그 노동자들 안에 있을 때는 몰랐습니다. 밖에 나와서 보니까 정말 파렴치한 행위들 서슴치 않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른 기업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막 하고 싶어서 안달을 하는 거죠. 삼성처럼만 할 수만 있다면. 네, 이 노조냐 비노조냐는 결국 외부의 강요보다 내부 임직원의 선택에 따라야 한다. 삼성 쪽의 주장입니다만은 그 말이 맞기 위해선 내부의 자발적 선택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소수랄지라도 노동자로서 노동조합을 갖고 싶다는 정당한 요구가 묵살되고 온갖 탄압의 이유가 된다면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다양한 가치를 존중하는 기업이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문호조 신화, 곧 더러운 신화라고 분노 섞인 전 삼성 노동자의 목소리, 그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칩니다.